피디님 한 잔, 나 한 잔. 원샷! 뭐예요? 왜 안 드세요? 다 마신 거예요. 어머, 어머 이 양반 봐. 이게 다 먹은 거예요?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찔끔찔끔 남기는 거예요? 근데 이제 날도 엄청 더운데 이렇게 남기면 먼지 들어가죠? 뜨거운 그 햇볕에 변질될 수가 있다고요.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이 감자칩입니다. 짜라란, 크기도 다양하고 맛도 다양하죠?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과자인데요. 아, 감자칩 과자를 다 먹고 남은 이 통 정말 아까운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종이컵을 텀블러로 만드는 데 활용을 하는데요. 이게 어떻게 텀블러가 되는지 의문이시죠? 자, 제가 보여드릴게요. 감자칩 뚜껑이 마침 투명해요. 뭐 스티커 뗄 필요도 없고요. 그냥 바로 쓰면 되는데 이 원 둘레와 이 종이컵의 둘레가 꼭 맞는다는 사실 모르셨을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 이 종이컵 회사랑 감자칩 회사가 분명 다른 회사인데 뭔가 그 유착관계가 있었던 싶은가. 종이컵 한 잔에 뚜껑을 씌워볼게요. 그리고 꾹 눌러줄게요. 어! 톡하는 소리가 들렸어요. 들으셨죠? 자,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완전히 뒤엎어볼게요. 한번만 돌려봅니다. 흔들흔들 차에서 막 과속주행 쾅쾅. 이거 보세요. 하나도 안 쏟아졌어요. 신기하죠? 이 작은 감자칩과 큰 감자칩의 뚜껑 사이즈는 다행히 똑같아요. 그래서 이 큰 감자칩의 뚜껑도 그냥 이 종이컵에 한번 씌워보면요. 소리도 좋아요. 무슨 그 우리 주방용품 네 군데를 닫아줘야 하는 것과 되게 비슷한데요. 정말 좋습니다. 뭐 차 안에서 종이컵 사용하실 때 흘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뚜껑을 장착해서 다니시면 놀러 다니실 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알아도 그만, 몰라도 그만. 하지만 따라해보면 생각보다 괜찮은 소소TV였습니다. 여러분 안녕.